구호 있잖아요, 구호. 어, 만든 거. 그런데 네. 오프닝 안 하고 갈 수 없으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구에 정답. 근데 얼굴 얼굴 빨개지는 느낌이긴 하다. 괜찮은데.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어, 가시죠. 좋습니다. 네, 가시죠. 우리는 뭐 자체 플레이입니다. 그 전날에 누군가 왔잖아요. 오, 밤에. 잠시 못 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혜진아 하는 거 보세요. 예. 오 디테일스. 네. 오 CG 아닙니까? 이거 CG가 아니네요. 네, CG 아닙니다. 오 이거 대단한 제작진입니다. 아침 먹으러 가요. 야 경주는 식당도 안 오겠다. 와. 먼저 도착했네요. 네 먼저 왔네요. 갑자기 조용히 갑자기 분위기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와요? 어? 그래 이 남자 밤에 오는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거 배우예요? 뭐예요? 야 좀 멋있는 뭐 키가 하고. 일단 엄청 키도 크고 어. 모델 쪽인가? 어? 모델인가? 많이 보는데 어제 맞아. 형은 래퍼 같은데요? 래퍼. 네. 슬리피인가요? 오! 슬리피! 아, 근데 슬리피는 국주가 오, 있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오, 근데 슬리피가 약간 이렇게 많이 오, 맞아, 진짜 맞네. 슬리피시네. 네. 아닌데? 아니야. 어젯밤에 안압지 갔어야 됐는데. 맞아, 안압지 가고 싶었는데, 야경 그러니까, 보러. 야경 봤어야 됐는데. 근데 아, 슬리피씨랑 근데 진짜 깜짝 놀라겠다, 한 분 더 오면. 오, 아니에요. 옆선이 슬리피는 진짜... 아니네, 일단. 조금적인 다 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 조금 조금적인 누구 안녕하세요 아 주제 씨 모델 모델 겸 배우 나이가 조금 86년생 그래요 주제라고 하고요 네. 34세 네, 오, 아니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모델 겸 네, 연기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형보다 네. 사람입니다. 어제 밤에 왔고요. 어 진짜요? 아~ 몇 시에요? 네, 어제 밤에 11시, 12시쯤 아, 맞아. 우리 잘 때... 아, 거의 12시 잘 때... 형보다 4살 형인가? 진짜 오시는 줄 몰랐네. 어. 그리고 혹시 저희 이름은... 형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치. 예, 제 30이니까. 아, 뭐야, 또 이렇게 또 일찍 오셔있어. 뭐야? 어, 누구지? 누구야? 승훈이야? 여기 있잖아. 긴장했어. 몰랐어. 뭐야? 어? 누구지 아니야? 우재! 야, 우재야! 어? 뭐야? 우재 아니야? 원래 알고 있구나. 어, 세찬 씨랑은 친한가 보네요. 우재야, 너 어쩐 일이야? 경기 놀러 왔니? 너 뭐야? 몰라서 삼성대보다. 아니, 너 뭐야? 어, 우재. 우재, 너 뭐야? 예,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너 뭐야? 어떻게 야, 남자 여섯 명. 아, 좀 안아주고 해라. 아, 좀 안아주고 해라. 아니, 이게. 해라? 아니, 왕이요? 네? 왕이요? 아니, 진짜 왕이요. 친구거든요. 진짜 우재야. 동갑이야. 훨씬 어려 보이네. 좀 어려 보이긴 하네요. 아니, 어떻게 반말하나 저는. 이름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랬거든요. 투샷이 너무. 어. 야. 아니 제가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로 아, 옆에서 아, 저렇게 아, 밀면 짜증 날 수 있어요. 정재석 아, 이분이랑. 어. 네. 아 왜냐면 와, 이게 비율이구나. 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아 한번 서. 무슨 상황인 거예요? 야 이런 비율이 진짜. 선영 씨가 항상 이게 커서 커 보였는데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아예 들어오신 거죠? 선영 씨 나가 떨어져야 돼. 아예 들어오신 거죠. 아예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불안해? 그러니까 누구의 컨펌을 받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회장이 안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다음 날 한 명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 한 300명 되면 진짜 재밌긴 하겠네. 회장은 전제 나중에 1,073명 나중에 라이언스 클럽처럼 전국 곳곳에 홍보연의 멤버들이 다 있고 회장 이쪽하고 지역 회장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맨날 웃기잖아. 왕은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왕은 그냥 형 기분 좋은 거야. 아니 제가 듣기로는 형 기분 좋은 거, 형 기분 어젯밤 잠깐만 우재도 한다고요? 내가 어디 가서 홍보 지금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홍보가 필요한다는 거는 호감 보원자 아니 찬호를 한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 우재 씨가 투표를 가져가면 내가 첫인상 하나만 보고 이거는 호감 만약에 돼버리면 이거 완전히 그냥 진짜 야 그러면 모르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 갑자기 뭐 김우빈 씨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투표해도 그렇죠. 그분이 호구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인성 씨. 예. 예.
조인석 씨, 그다음 유재필 씨. 강수태 씨. 아, 예. 얼굴 빨리. 예. 맞아, 근데 맞는 말이 이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왜요? 요즘 아이돌이잖아요. 감탄소년단. 아, 감스트 가면 정리됩니다, 바로. 오늘 따라 보기 좋지? 잠시만요. 예. 어, 뭡니까? 갑자기. 예, 예. 갑자기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 아, 지난주에 형이 저한테 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시켰습니다. 야. 네. 한마디 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먹으면서 형도 밥 안 드셨죠? 족발 안 먹었어요. 네, 밥 안 먹었으니까 같이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족발이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배달 음식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네. 아니 유재필이 추운데 인터뷰 다닌 돈으로 이거 야. 이제 여러분 같이 먹어요. 저희 호구의 전당이 먹어볼게요. 협찬 드리는 언제든지 환영. 자 그러면은 투표를 하러 가시죠. 자 네, 가시죠. 바로 감사합니다. 자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1대 호구 허경환, 2대 호구는 박성광, 3대 호구는 누가 될지. 근데 우재 씨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우재 씨는 솔직히 되면은 나머지 분들이 너무 불쌍해져. 가영 씨가 그냥 승윤. 그래서 왜요? 그치. 어 저랑 같이 들어와서.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동지 같은 뭐 애정도라기보다 그냥 동지 같은 예. 또 애정도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예. 그 질문의 시간 때 할 때 예. 승윤 씨가 엄청 앞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가영 씨가 질문하기 편했다. 그런 말로. 그걸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죠. 아. 10초 가자야죠. 감스트. 저희 뭐 스티브 로킹이네. 10초 가서 보자고요. 아, 박사님이 앉아있네. 예. 오늘 약간 또 차림도 막상네. 그래서 감박사. 진짜 저는 1, 2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경환 씨 못 받고 예. 승윤 씨가 받고 각한표 씨. 각한표 씨. 예. 형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경환 네. 받고 세찬 받고 민규 받고 그리고 마지막 성광 받고 네. 그냥 뭐 평범하게 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바꾸겠습니다. 네. 어 뭘로? 저는 그냥 네. 민규 씨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 자 그럼 선배님이랑 저는 네. 한 표씩이고 형은 김민규 씨인데 만약에 여기서 틀린 사람은 마늘 먹기 한번 갈까요? 아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겼네요. 고추 원샷하기. 고추 원샷하기. 아 좋아요. 마늘 하나만 먹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엄청 빨리 넣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엄청 빨리 넣었어.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민규 씨라고 봐야 되겠죠? 어? 잠깐만! 뭐야? 와, 두 개씩이야? 뭐야? 이래야 재밌지, 이래야 재밌지. 설마 그건 승윤. 설마 승윤? 그러면 이거 우리 호구왕 바꿔야 바꿔 좀. 자, 바꾸기 없습니다. 자, 마늘 드시고요. 아, 망했다. 바꿀 게 없어. 아, 두 개씩이야. 뭐야, 그럼 설마? 아이고. 한 명 고르고 우재 씨? 우재? 뭐? 갑자기 다 이지망 다 우재. 야, 이름은 진짜 모르죠, 이름은. 그럼 세 명 다 마늘 다 먹습니다. 아이고. 자, 보석 색깔 잘 기억하세요. 윤미 씨 녹색입니다. 그다음에 지한 씨가 빨간색. 네, 오케이. 저거. 자, 일단 안 겹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 겹쳤어요. 어, 진짜네. 첫 번째는... 보석은 그래 이거 우재나 승윤 씨 누가 표를 받은 거야 이제. 자. 아 이번 여행에서 너무 같이 뭘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건 성광이 오늘이 남았고. 아 맞아 같이 말 못했네. 오고 나서 말을 많이 못했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있지. 궁금한 승윤. 좋습니다. 이렇게 두 표. 자, 지금 두 표 받은 게 윤미 씨랑 선영 씨한테 받은 거예요. 오, 지금 뭐 좋아요, 지금. 기록 잘하고 있어요. 네, 알파고. 유재필의 노트 컨텐츠가 유재필 노트? 유재필의 노란색 노트입니다. 복잡해지는데. 가영 씨 또 궁금하다. 오늘 좀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 오늘 더 많이. 많이 얘기. 왠지 이거 경환 씨인데? 그렇죠, 얘기를. 맞네. 아, 맞네요. 네. 그러면. 오 이제 복잡해집니다. 와 어려워졌어. 오 이거 모르겠다. 어려워. 아 진짜. 만약에 저게 두 표 있는 대로 간다면 저 자리가 승윤 씨 자리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많이 나누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뭐야 저게 우재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씨죠? 네. 저게 승윤 씨. 난 전 우재 같은데요? 저도 우재 씨.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가영 씨가 승윤 씨는 와 여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정리한 유재필의 노트에서는 네. 성광, 우재, 세찬, 민규, 승윤, 경환입니다. 저는 세표 승윤 씨라고 봅니다. 저는 우재 씨입니다. 우재. 아, 야, 이거 갈리네. 남표. 남표 축하합니다. 빨간색 누굽니까? 빨간색. 빨간 지안. 아. 지안의 직진. 여러분들 호구의 전당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거의 뭐 로또 당첨번호 알려주듯이 네. 분석을 많이 해요. 네. 저 호구의 전당 같은 경우 사이언시티 정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이언시티요. 뭘. 사이언시티? 네. 어. 과학적인 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시? 네. 자, 이제 목색이 하나 있겠고 무조건. 네. 어, 뭐야? 녹색! 아~ 윤미 표정 관리 잘해야지. 지금 친구들 몰라요. 두 개씩 그렇죠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져 얼마나 행복해. 네. 얼마나 행복해. 항상 제작진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야. 하나야 소리가 하나야. 저 파란색 뭐 파란색 선영 씨. 선영 씨겠죠. 오, 근데 승윤, 승윤 세 표라니까요. 네, 아니면? 아, 난 승윤 세 표라고 보는데. 많은 준비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형빈 형님이 은근히 적중률이 높잖아요. 진짜 근데 그건 맞아. 설마. 아니 설마 그거다. 어? 봐봐요, 지한 씨. 그건... 형 선배님 엥? 마늘 시식 있겠습니다. 아, 지한 씨가 있구나. 네. 어? 아... 기분은 되게 좋은데. 승윤 씨 미안한데 이거 두 개씩 넣은 거예요. 예. 이런 말 했으면 직관은 안 돼. 승윤이 뭔지 모르겠어. 이 미안한 기대를 안 해서. 마늘이 쓰다. 죄송합니다. 마늘 돼지고 계세요? 아니 이거 그러면 레전드 아닙니까? 우재 씨가? 저는 졌지만. 내 기분은 뭐라고. 우재 씨가 1등 한 게? 별 말 안 하고. 무슨 기분이지? 지금 한 시간 만에 1등을 하는 거지. 마늘 다 드세요. 네, 마늘 다. 드세요. 처음 듣는 거죠? 왜 바꿀려세요? 아, 저희도 먹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배워볼까 봐. 어, 나 방금 두 개를 골랐네. 드세요. 처음 고른 대로 가요. 아무튼 이제... 과연? 레전드다. 자, 우재 씨가 호구왕입니다. 주구왕이 됐어. 온지 두 시간 만에. 대화 나눈 지 두 시간 만에 호구왕 됐어. 대박.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선배님. 호구왕 필요 없어요. 이거면 됐어요. 이따 아, 아니 그게 아닌데. 이따 진짜 이거면 된지 한번 볼게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와, 이게 와, 진짜요? 달라 보입니다. 뭔가. 와, 아,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노력해 봤자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영표인 줄 알겠네요. 아, 친구들은 누군가가 영표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호구왕 3대 호구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1, 2, 3 어, 너 나간다. 대박. 와, 이거 봐 지금. 야, 진짜로? 아, 놀래지. 어떡해. 대박. 누구예요? 저 빨간색 빼고 진짜? 다 넣었죠. 네, 가영, 윤미, 선영이 다 넣었어요. 지한 씨 빼고 다 넣었어요. 어떡해. 아, 지한 씨는 승윤 씨 넣었어요. 네, 지한 씨는 승윤 씨 넣었어요. 이제 1대1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설마. 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누구 예상. 아, 자, 재밌다. 자, 스톱. 자. 어? 1대1. 옆은 선영 씨 앉았는데 저는 지한 씨. 저도 지한 씨. 그래서 엄청난 이 여파가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지한 씨. 아, 저도 지금 심정은 지한 씨인데 약간 다른 길로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라인이 좀 만들어졌던 선영 씨 쪽으로 혹시 좀 가지. 오. 네.
저와 오, 저 지금 성관계 맞잖아요. 성관계 맞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육미? 지한 씨. 와! 예! 왜 누군데? 예! 역시. 역시 이게 남자 1번 지한 씨였죠. 지한 씨 그러면은 자, 아니 이게 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지한 씨가 다 엄청 미인인가 봐요 진짜. 진짜 실제로 보면 실물이 더 그런가 봐요. 와.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뭐 썸 단계 정도지 뭐 이게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저의 그 누구와 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자연스럽게 끝난 게 아니죠. 오빠의 세찬 씨가 또 말 같은 거에 일치망이에요. 하고 눈에 제일 다행이다. 보이더라고요. 주제 오빠한테는 야 일단 처음 오셨 이유가 뭐야? 뭐야 이유가 뭘까? 되게 오빠들이랑 다른 그 말의 재치가 확실히 있으신 재치가 있었나? 있었다고? 없던데? 재치가 없던데? 재치가 없고 너무 핏기가 네. 너무 핏기가 서 있어요. 다들 핏기가 서 있는 게 재치구나. 아 나도 그 여성분들 만나도 피끼 얘기 계속 얘기. 피끼가 있으시네요. 네. 어 고기 피끼. 어 고기 피끼. 소고기 피끼가 다 안 가셨네요. 야 신기하다. 항상 그 여성분들 말씀하실 때 대화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 가지고 정말 네,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왜 여자분들은 그 남자의 그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에 호감을 많이 느낀다는데. 근데 그런 걸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우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 뭐 얘기를 할 때 신뢰감을 들 수 있도록. 예예 예, 피끼가 맞습니다. 피끼. 예, 피끼가. 예. 피끼가 맞습니다. 놀이동산이 경주에 되게 유명해요. 호구왕이 옆에 앉아있네요.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싶지도 않고. 올라가요. 약간 우리는 서운해. 일단 드시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 있는 목소리.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첫인상이 강력한 게 중요하고 난 느꼈어요. 정말로. 아 근데 여자들은 저렇게 약간 좀 당당한 스타일에 좀 끌리나 봐요. 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우재 씨가 얘기할 때 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 그렇지, 그렇지. 너무 멋있었어. 네. 근데 남자들 사이에는 약간 경계 대상 이러거든요. 아, 잘생기지, 키 크지, 네. 목소리 좋지. 그러면 우리 호구의 전당 호구의 연애를 보고 싶,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당당해야 되고 핏기가 있어야 돼. 그다음 목소리 신뢰가 가야 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알고 싶어요. 세 개를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당당한 피끼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핏기 있네요. 저도 당당했나요? 네. 약간 BGM 깔려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로 가는 거. 와, 어떻게 이 그림도 예뻐. 떡볶이. 우와. 데이트는 떡볶이지. 여기 다 진짜 다 예쁘다. 우와 여기. 우와 되게 예쁘다. 오 튤립이. 네. 그럼 뭐라고요? 튤립이요 튤립. 튤립. 튤립 튤립. 설마 이거 궁중 떡볶이 나온 거 아니에요? 궁중 떡볶이? 레전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매운 거 고춧가루가 잘 나와. 네. 네. 약간 간장. 그렇죠. 매운 거 못 드세요? 나 매운 못 느껴 매운 거를.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아 고급지다. 매운 어색. 안 되겠다 하나 먹어야겠다. 매무시. 떠줄까요? 한 번. 뭘로 떠줄까요? 이거. 저기 크림 떡볶이. 아니 왜 우리 전에 저쪽에 되게 좋은 거 먹을 때 되게 짜장라면 좀 초라해 보였잖아요. 보쌈이 더 좋은 건데도 좀 초라해 보여. 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맛있어 보인 것 같아요. 매운 다음 주 떡볶이 4개 가나요? 네, 가게에는 좋은데요? 음악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가 먹은 걸 그 다음 주에 먹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되게 계속 요 마포에도 맛있는 데 많아요 떡볶이. 그렇죠, 그렇죠. 난 외로워서. 저도. 연애를 엄청 잘해요. 사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거 앞으로 왔어, 앞으로 왔어. 언니가 왔어요. 그러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연애를 한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난 한. 튀김 안 먹었잖아요, 저거. 한
이 정도 된 거예요. 요리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3년 언니 된 거. 저런 리액션도 이렇게 한다면 3일은 아니고 해야지. 마치 내가 무슨 카운트도 이렇게 안 하고 이거랑 티슈랑 핏기 색이 기가 싶어. 그리고 우리가 제스처 좀 배워야 돼요. 우재 씨 얘기할 때 되게 이게 느낌 있어. 느낌이 드는 거죠. 안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상형. 와, 지금 가리키는 것도 우리는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예, 네, 팔이 기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예, 저쪽으로 가시죠. 예. 저쪽에 핏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티슈 입겠습니다. 예, 전 3일 아니고요. 핏기, 예. 티슈, 3일. 계속 하면 안 됐거든요. 혹시 핸드크림 한번 바를 수 있어요? 아, 네. 오, 저거 적어놔야겠다. 야, 저거 적어놔야겠다. 저거 좋은 방법이다. 와, 저거 적어놔야겠다. 저거 좋은 방법이다. 혹시 핸드크림... 왜냐하면 역대 제가 섬이 있었던 여자분들이 저한테 핸드크림을 다 빌려줬어요. 가수는 누구 좋아요? 최애 이거는 가수. 냄새가 같잖아. 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토이 좋아요, 토이. 저도 좋아요. 핸드크림, 핏기, 3일 티슈. 야, 뭐 많네. 안에 그 뭐랄까요 그 트랩이 맞네요. 했던 행복했던 트랩. 네 트랩이 들어갔다. 뭐 하나 딱 걸리는 성발라 성시경 선배님이 부른. 야 고수네. 뭘 자꾸 만들어야 돼. 네. 트랩을 자꾸 놓는 거예요. 리드를 하네. 네. 핸드크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이제 햇빛을 핸드크림 할 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바르다. 아, 나한테 빌려줬었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어머. 천재 제가 봤을 때 연애 석박사예요. 와! 야! 야! 안녕하세요, 지현 씨.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오, 근데 경주. 와, 경주. 뭐야, 저런 것도 있었어요, 경주에? 아, 여기 엄청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새로운 썸 라인이 생길 수도 있죠. 지현 씨가 빠졌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민규 씨한테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몰라. 형, 이따로 나노트가 될 것 같아. 이제 그 무선고 탈 때 이제 손을 꽉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손사탕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모자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초록색 같이 먹일 수도 있고. 비누방울 같이 쏠 수도 있고. 무지개 아이스크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야, 우리 팔짱 끼고 돌아다니자, 이렇게 해서. 아, 왜 어디 이렇게 착하게. 지금 보면은 선영 씨랑 성광 씨랑 또 나눠졌어. 아, 근데 진짜 놀이공원 너무 오랜만이다. 분명히 아까, 아, 진짜 오랜만에. 이번엔 같이 많이 있어야지. 오! 아, 그러네. 왜 그런 거죠? 아, 위험해진다. 선영 씨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요? 이게 스릴이. 미안해, 성광아. 왜 목숨을 걸고 이런 걸 타는지. 어, 이거야! 어. 나 잘 못하는데. 어렸을 때 커플 데이트로 놀이공원 많이 갔던 것 같아. 아니, 이게 보는 거. 이게 그거잖아. 이게 회전해 해가지고. 네. 아, 어지러워. 우와. 아, 그만해. 자, 우리도 댄싱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만해. 댄싱컵. 그만해. 진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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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이. 어우야. 어떡해. 야, 잠깐만. 잠깐만. 와, 근데 배경. 내가 미치겠다. 내가 미치겠어. 아니 이걸 무섭게 잘 찍었어. 또 이거를. 어떻게? 오. 잠깐만. 괜찮아. 오. 우와,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아, 일부러 안 가는구나, 여기서. 아니, 근데 이게 발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 5초 쉰다, 5초 쉬어. 발 밑에 아무것도 없어. 와, 여기서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아, 이거. 아, 일부러 그러니까 타이밍을 준 거야. 바로 안 가고. 야. 딱, 언제 갈 때 봐. 와. 오, 내가 미치. 아, 이거 타고 이거. 표정 영상 채널에 올려야 돼. 콘텐츠 하나 나왔어요. 콘텐츠네요? 네, 나왔습니다. 아, 한 5년씩은 늙어지셨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진짜 잘 지켜주셨어요. 괜찮아요. 아, 저는 아, 목이 너무 저는 남자지만 수윤 씨가 멋있는 것 같아요. 망했어. 약간 아니, 왜냐면 걸을 수 있어. 다른 매력 있는 것 같잖아요. 형 뭔가 또 완벽해 보였는데 저런 호술한 면을 보여주니까 처음 모습을 지한 씨가 봤었어요. 지한 씨 지금 사진 찍고 난리 났는데. 달달한. 처음엔 뭔가 막 진짜 디스가 아니라 약간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오, 근데 허점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 네. 근데 오,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 센 거 있나? 아, 딱 그 다음 열차 온 거야. 다음 열차. 저런 바보도. 야, 이씨. 버렸어. 나랑 버렸어. 찍다 버렸어. 와, 진짜 웃긴다. 와. 진짜 추억 많겠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바다도 가고. 진짜 엄청 친해지겠다, 진짜. 일단 뭐 저쪽 팀은 너무 즐겁고 정말 친해졌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아, 이들이 과연 이렇게 마음을 놓을 때냐. 그니까. 지금 저쪽은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계기가 있으면 지한 씨 마음도 진짜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니까 지금 거의 뭐. 거의 뭐 2위 순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우재 씨가.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그 롤러코스터로 비유하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아, 네. 5초 서 있는 네, 상황이에요. 5초 서 있는 여기서 딱. 와, 또 이렇게 우리를 반기고 있네요. 오리하는 것이 없어요. 게임 박스. 하나 내가 뜯어보겠어. 아, 이거? 호구의 연애가 그 게임 제조기예요, 컨텐츠 제조기. 쪽쪽 두뇌 마사지 게임. 거의 진짜 모든 게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식 퀴즈야, 상식 퀴즈. 상식 퀴즈? 상식? 상식. 아, 넌센스하지. 진행 방법은요, 두 명이 짝을 짓는 짝꿍 게임으로 진행. 퀴즈의 정답을 아는 팀은 카메라 앞으로 와서 정답을 보여준다. 잘 듣고 다음 동물들의 다리수를 모두 합하면 오케이, 잘 보시라. 써주세요. 오징어, 메뚜기. 응? 오징어요? 오징어 여러 코끼리. 오징어, 메뚜기. 너도 이렇게. 파리, 24개. 코끼리. 22개. 24개. 26개. 26개. 정답! 됐다. 오시오! 아니, 이건 뭐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 땡. 안녕히 가시게. 멍충이. 정답! 우리가 먼저야, 정답. 정답. 우리가 먼저야, 정답. 우리가 진짜 저 친구들한테 밀릴 게 없어. 진짜요? 우리가. 예. 아, 저 똥멍청이들. 아니, 저 멍충이들 아니요. 아, 파리가 어떻게 두 개, 파리가 앞에 이거 때문에 두 개를 생각하시나. 그러게. 죄송하지만 저도 조심스럽게 두 개 적었어. 아, 근데 여기 진짜. 형들이 있지 않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에이, 14개는 진짜. 그게 땡인가? 아니, 14개는 이보지요. 너무 웃긴 거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하하,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왜 감장군 나오셨어? 그래, 여기 주막. 다음은 음악 문제입니다. 두근데 스물네시 공명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은 베토벤입니다. 오, 자. 그렇다면 엘리제를 위하여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잠깐만요. 누구야? 두 글자 아니야? 두 글자? 아, 엘리제를 위하여. 잠깐만. 아, 이거 하는데. 아, 엘리제를 위하여 쇼팽 아닌데. 아, 잠깐만. 띠로리라리라리. 글자인데. 아, 쇼팽 아닌데. 쇼팽 아니고. 바흐 아닌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엘리제를 위하여. 도라라라. 니체. 야, 잠시만. 니체 아니야? 철학가 아니야? 띠로리라리라리라. 띠로리. 쇼팽 아니에요? 쇼팽 아니죠? 쇼팽 아닌가?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김경호. 야, 에이, 저 웃음 욕심 냈네. 에헤. 아, 정답 맞아. 아, 모짜르트. 아니에요. 아니죠. 두 글자야, 두 글자. 바흐 아니, 바흐. 바흐 맞는 것 같아. 세 글자? 아, 바흐. 아. 우리. 바그너. 아, 베토벤이요. 베토벤? 아, 우리 셋 다. 아, 베토벤이요? 우리도 똥멍청인가봐요. 네. 정답! 아니, 저는 아, 아닌데, 베토벤 아닌데. 어렸을 때 피아노하고 다녔는데도. 베토벤은 운명 교향곡 아니에요? 어, 베토벤. 바이엘 몇 번까지 했어요? 저요? 바이엘 하요. 학까지 했어요? 네. 난 체르니까지. 와, 또 우재. 우재 지금, 우재 지한 코플스. 세 문제입니다, 지금. 아, 우재 이런 일이. 야. 그러면 이제 저. 여자들 우재 이런 일이. 우재 이런 일이. 어이, 약간 이거 유행어 예감인데요? 아, 그래요? 네. 우재 이런 일이. 앞으로 우재 씨가 뭐 할 때마다 우재 이런 일이. 얼굴이 피키가 없어 보이는데. 바둑 용어 문제입니다. 저 바둑 잘할 거 같아요. 정답! 호구! 바둑줄 3점이 이미 포위하고 있고 한쪽만 튀어있는 형국을 정답! 픽인가, 픽? 맞아, 이거 진짜 사장님. 픽 아니면 뭔데? 이 바둑 용어는 호구의 전당이니까 호구 아니야? 호구요? 아다리.
아다리. 아, 픽인가? 아, 픽 아닌데 뭐 뭐가 아닌 것 같은데. 픽은 이게 겹쳤을 때 그거. 아,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뭐 이게 한쪽으로 나와 있는 거? 맞추고 한쪽으로. 정답. 자, 정답. 정답. 두꺼비집. 두꺼비집이요? 망의 숲. 아니 호구 아니야? 호구? 빅 같은데 빅. 나는 바둑 용어 호구밖에 모르거든. 호구 맞아. 호구가 바둑 용어예요? 아, 맞았죠? 아, 맞았어요. 그러니까 호구는 바둑 용어예요? 네, 호구밖에 몰랐어요. 아 진짜?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맞... 보통 매우 위태로운 범호니까. 아 제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아, 호랑이 범이. 야 우리 대박이다. 우리 진짜 갔으면 우리 브레인이에요. 아, 정답! 호구의 전당이 브레인이야. 자 이거 이렇게 써봐. 호구의 전당 그러면 이겨라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치! 우리 갈 수 있다고요. 여기 열 명 합쳐도 우리가 약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때요? 너를 그리며. 좋았어. 그래요? 좋았어. 네, 뭐 하시죠. 안경. 오, 이런 시도 좋다. 어떻게든. 오, 진짜 후보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읽어봐요. 야, 저거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저 그림, 그림 있어, 그림. 텅 비어있지만 그의 마음은 저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와, 이거 시인이 이 정도면 시인이야. 아, 가슴이 아프네. 저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 좋냐? 어, 약간 이거 괜찮은데요? 솔직해, 솔직해. 저 남자 솔직해. 읽어주세요. 민규가 좋더냐? 어? 어. 우재가 좋더냐? 아, 좋아. 승민 씨. 호구왕과 데이트해서 좋더냐? 야. 난 너라서 좋았다. 난 너라서 좋았다. 아, 못 알아들었어, 근데. 지적적으로 한다고? 아, 근데 실명을 적어도 되나? 이거 진짜 대박. 지한 씨 못 알아들었어. 아, 진짜. 실명을 적었네. 직진이다, 직진. 네. 야, 이건 고속도로네. 아니야, 아니야. 직진남. 신나셨어? 너무 멋있다. 자, 우리 동호회 피날레를 사랑의 달이 월정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이죠. 아, 3대 호구왕인 우리 경주의 영이 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는 경주 편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어트당토 이스펀이 진짜. 그래도 좋아요. 호구왕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서 네, 먼저 선택을 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신 네, 분께. 네. 지한 씨겠죠? 아, 근데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저는 민규 씨랑 갈 것 같아요. 근데 거절 못해요. 손을 들죠. 함께 남자 두 명이 안 됩니다. 조심하라고 손을 들죠. 집에 가시겠습니까? 지한 씨. 하고 지한 씨. 이거 무조건 민규야. 무조건 민규 씨. 근데 저는 승유 씨의 민규. 돈냐라는 시를 듣고 승유 씨도 일단 손은 들 것 같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민규 씨 안 하면 이거 신기하겠다. 5 4 설마. 설마 안 해? 안 해? 안 하나? 어 진짜 마음이 좀 보내주나? 4, 3, 2, 1 안 했어. 오 그 표정이 지금 왜 안 하지 이런 표정. 아, 이제 두 분입니다. 오? 와. 이제 지한 씨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야? 아니 댓글에 다 민규 지한 존버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지한 씨의 선택은요? 그, 저 네이버 댓글 봤죠? 네. 저도 봤어요. 아니 그 배대시였잖아요. 네. 우재 씨. 우재 씨. 아니 뭐야 왜 아니 승유 씨는 우재 씨. 아이고 마음이 안.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보내주는 거야 뭐예요 이게? 너무 폭풍인데. 네 그러면 우재 씨는 저 옆에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승유 씨는 일단 아니 경주에서 서울까지 집에 가는 거. 아니 진짜 근데 그 민규 씨 마음 들어보고 싶어 이거. 속마음 인터뷰 같은 거. 아 거기 계신 분.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면 예. 잠깐만 딴딴딴 자 이제 1대 호구왕이었던 허경환 씨가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호구왕이었던 것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네. 빨리 다시 한번 호구왕을 해야 되는데. 아 설마. 자 저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기성같이 등장해서 저랑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러면 분입니다. 승윤 씨밖에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민규 너무 네, 평범하게 잘 흘러가네요. 하겠습니다. 와, 네 아무튼 네, 저는 오 근데 이 표정 이상해. 이상한 이상한 수밖에 없지. 어? 씨와 뭐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야! 왜? 왜?
네, 처음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문제 맞출 때 뭔가 안 나? 되게 맞는 문제 맞출 때 뭔가 안 나봐요.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표정이 오 표정이 와 나 뭐야 이 드라마? 이 드라마 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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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저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오빠... 천오빠... 는 그럼 잘 모르겠어서 그럼 잘 모르겠어서 뭐야 이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걔 레전드다! 근데 그럴 수 있어. 진짜 아니 난 이해가 돼. 친구였던 예 네, 왜냐면 네, 야 이거 아 그렇게 좀 그 챙겨주는 게 막 그렇게 그 진심 같지 않고 이제 그냥 아니, 맞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그 얘기 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사실 좀 초반에 얼굴 본 사람 혹시 자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거 네가 이 것들을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제가 편하기만 하나요? 아, 여기, 아, 그래서 여기. 와.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엄청 편하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많이 표현한 건데 가고 있다. 근데 윤미 씨는 확실한 걸 원했던 거고. 가자 민규야. 가자 민규야는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한 씨가 지금 엄청 충격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 지한 씨 표정이 처음 보고 되게 화목이 들어있어. 제가 봤을 때 경주편 완벽합니다. 정말 야. 경주편은 퍼펙트 진짜. 조금 긴장감이 덜했죠? 아니 이제 긴장 여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더 애틋한 뭔가 그 퀴즈 같은 거 할 때 한 마디 한 마디씩 나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잖아. 확고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서 점점 또 친해져야 하니까 야 이쪽이 지금 이제 야 정말 맞지. 와 이게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한 편만에 맞아.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야 와 이거 진짜 와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음 주 예? 아, 뭐야 벌써 이거 끝나는 거야 이거? 시간대 아니 공부의 연애를 3회 이상만 보면 이게 끝나는 음악이에요 그거 저기요 끝나는 음악이잖아요 내가 끝나는 맨날 음악. 집중해가지고 거예요. 아 집중해가지고 맨날 아하 이 음악 싫어지려고 그래 아하 얘 더 어색한 거 같아 아 근데 왜냐면 또 동갑내기가 금방 연인으로 발전하거든요. 와 나 이거 상상도 못했어 이 그림. 어색하면 원래 웃어? 아니 이거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색하면 원래 웃어. 아 그래 나만 어색한가? 세찬 씨가 표현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윤미 씨는 새벽에 일어날 때 먼저 왔잖아요. 그게 표현이었잖아. 여자는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표현이잖아. 최고 표현이죠. 네. 근데 세찬 씨는 표현을 뭐 딱히 한 게 기억이 잘 없어요. 아니 이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거? 아니 뭐 이... 끝이에요? 아유 이거 정말 야 이번 표는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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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끝난 거야. 아니 웃음을 우리한테 쫙 주다가 갑자기 물 끼얹었어.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주가 새로운 여행이죠. 네 번째 여행. 일단 중요한 게 어디로 갈지 어떤 풍경이 나올지 어떤 먹거리가 나올지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지 그다음에 어떤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지 이게 호구의 연애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혹시나 또 탈퇴하거나 들어올지 네네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호구의 전다 시청자분들 본방도 항상 호구의 연애는 두 가지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네. 본방에서 이제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호구의 전당을 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렇죠. 네. MBC 엔터테인먼트 구독을 하셔서 네네. 호구의 전당이 바로바로 요즘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네, 웹버전 호구의 연애 네,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고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정말 아쉽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 한번 엔딩 한번 해볼까요? 네. 다 힘내시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호구의 전당.